주인공들 한 명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3명들 중에 막내부터 만나보죠. 자, 우리 윤규상 씨 무대에 올라와 주시죠. 네, 아, 좀 전에 화면과는 사뭇 다른 의상입니다. 네. 자, 가운데 딱 서시고요.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봐주세요. 예. 자,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봐주세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똘똘 뭉친 기억들이 많습니다. 체력 폭발, 질문 폭발, 의욕 폭발. 좀 전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대충 어떤 모습일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소품이 있습니다. 자, 잠깐 소품 좀 올려주실래요? 양동이죠? 예. 균상이 거라고 쓰인, 예. 그리고 장작과 도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들고, 네. 자, 네. 요 소품은 이번 작품에서 자신이 보여준 캐릭터를 그대로, 예,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이 되겠습니다. 자, 균상이가 잘 들어주시고요. 예. 그렇게 아주 장작을 잘 탔다고, 예.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요. 자신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소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소품 들고도 방향을 다 봐주세요. 빠진 방향이 없게끔. 네. 자. 아, 그래. 요거 좋네. 예, 그래. 요거 좋네. 네. 자. 그래. 아주 저 프로 막둥이 캐릭터를 확실하게, 예, 해냈다고 하는데 어떤 열정을 보여줄지는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아, 기대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 갖고 이제 내려가셔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을 때까지. 네. 자, 이어서 에릭 씨 만나보겠습니다. 자, 로코킹 에릭 씨가 이번에는 저 등장도 어그로 연출한다고 하는데, 네, 어서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올라오셔서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빠진 부분 이렇게 잘 봐주십시오. 네, 삼시세끼 사상 역대급의 슬로우 라이프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로 선보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손가락 세 개는 이게 시즌 3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어쩌면 3에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을 남자, 에릭입니다. 등량도에 업으로 변신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타이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릭씨를 위한 소품이 있습니다. 자, 특별 준비된 주황색 고무장갑. 지금 의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또 이 등향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예, 자, 바람을 불어서, 예. 자, 아주 저 아마 저 정장에 저걸 입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굉장히 애착을 가진 정색장을 그러는데, 네, 아마 지금 외과 수술하기 전에 의사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아주 정성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거 들고 이제, 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네, 역시 아,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장갑 하나 떴는데 모습이 저렇게 달라지나요? 네. 아, 느낌을 보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각종 주방용품 CF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동안 차승원 씨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예, 이번 작품을 그리고 에릭 씨한테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요 자태만 봐도 금방, 예,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 소품만으로 사람이 인정을 절대 확대했군요. 자, 역대 그 슬로우 라이프를 선보이던 에릭 씨, 주황색 공장, 아주 본인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소품을 가지고, 요 사진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아, 좋아. 아, 부끄러운 모습.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아우, 각종 CF가 너무 귀여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예, 표정이죠? 예.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네. 잠깐만 내려가 계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아, 저 색깔이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예. 자, 이번에는 역시, 예, 삼시세끼 아이콘이죠. 예능 대상이면은 이선진 씨. 예, 어서 올라오세요. 네. 자, 박수 나오네요. 네. 그래, 어서 올라오세요. 자, 역시 시선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골고루 좀 봐주시죠.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자,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설거지니, 뭐, 제빵왕 등 뭐, 다양한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이번에 또 선장이 돼서, 예, 돌아왔습니다. 자, 바다를 짐짓는 든든한 맏형님 모습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굉장히 지중한 모습으로, 예, 촬영님하고 있는 이선진 씨의 모습입니다. 네. 자, 박방에 한번 시선 한번 딱, 예, 보내주셨고. 자, 이선진 씨를 위한 소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선장 모자하고, 서진이오를 이렇게 만든, 정성껏 만들었어요. 네, 그래요. 아, 낚시대도 있군요. 네. 자.
아, 모자 대신 낚싯대. 그래요, 네. 자, 아, 정말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 다소 부끄러워하면서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는 이선희 씨입니다. 그래요, 네. 낚시 여기서 이런, 네, 두 분들, 네, 낚시하는 거 살짝 보여주시죠, 예, 예. 그래요, 네. 이 바다에서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네. 그래, 지금부터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낚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선진유를 배경으로 우리 낚싯대를 들고, 네, 촬영하고 있는 삼색기 아이콘 이선진씨입니다. 네. 자, 네, 이제 촬영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낚싯대는 빼고요. 자, 우리 에릭씨하고 유유상씨 같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요 선진유 배경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자, 두 분 같이 올라오세요. 아, 소금 가지고 촬영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예, 아, 이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이군요. 예. 자, 서진영 뒤에서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시선 맞춰서 보죠.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 자, 그렇죠. 포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죠. 가운데. 자, 가운데. 예. 아, 진지합니다. 예. 어, 저는 방송을 좋게 하죠. 예. 정말 진짜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오른쪽 가보죠. 자, 오른쪽 보세요. 네. 오른쪽 가보죠. 예. 사실은 저 소품 없이 가려고 했는데, 소품을 저렇게들, 예, 사랑하니까, 예, 그냥 그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기자분들 소품 빼고 한번 가볼까요? 어떨까요? 이게 좋으세요? 예, 아, 그럼 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럼 그 상태에서, 에, 저 우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어쩌면 스릴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어, 저기 소품을 다 들고, 하긴 뭐, 이게 더 이펙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왼쪽. 자, 그래, 네. 자, 가운데, 가운데 볼까요? 네. 자, 가운데 한번 보고. 자, 오른쪽은 다 되셨나요? 네. 자, 오른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자, 세 분이 가장 친한 척 하는 포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친한 포즈, 예. 자, 또 이번에 촬영하면서 얼마나 친해졌을까요? 자, 정말 친한 포즈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정장차림에, 네, 고무장갑을 낚싯대가 웬만입니까? 자, 아, 정말 저, 예, 세 사람의 팀과 함께 합니다. 네. 자, 됐나요? 네. 자, 왼쪽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트, 예, 하트 한번 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트입니다. 자, 엘샤가 고무장갑 끼고 하트 하죠? 없을 거예요. 네. 네, 태양성으로, 예, 고무장갑 손가락 하트. 네. 자, 그래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음 담아서, 네, 하트로 이제, 네, 단체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방향 한번 바꾸고, 그때 하트 되나요, 이제? 자, 왼쪽으로 한번 하트 되나요? 네. 자, 적당히 촬영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공동 인터뷰 전까지 잠깐, 네, 내려가셔서 기다려주시죠. 네. 자, 소품 그대로 가지고 잘 챙겨서. 네. 그래요. 아, 네. 역시 또 이 배사진이 어떻게 나오나 관심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들의 개별 촬영 했고요. 에, 그리고 단체 촬영까지 해봤습니다. 공동의 나영석 PD, 양정욱 PD, 그리고 조금 전에 포토타임에서 함께 했던 우리 세 명의 주인공들, 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죠. 어서오세요. 네. 자, 어서오시죠. 네. 자, 이 바쁘게, 네. 자,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 긴장한 듯한. 아, 조금 긴장한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우선 인사 말씀부터 촬영 좀 부탁드릴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시세끼 어촌편 3 연출을 맡은 양정욱 PD라고 합니다. 네, 같이 연출하고 있는 나영석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진입니다. 네, 삼시세끼 둘째를 맡은 문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책빛 막둥이를 맡은 이규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들었고요. 지금부터 미니토크 시간 잠깐 갖고 사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진이 등량도에서 첫 촬영할 당시에 찍은 사진 네 컷을 준비해봤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저 에리카를 타고 가는 우리 세 분의 주인공 사진인데, 에리카는 말 그대로 에릭 씨의 차라는 뜻인가요? 네, 딱 그 중에. 네, 네, 에릭의 차라고 해서 에리카인데, 네. 또 저희 큰 누나 이름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오랫동안 못 본 누나 이름을 또 등량도에서 보게 돼서 좋습니다. 아, 네.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저는 거의 역할이 집에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또 형이 밭일을 또 나가시고 막내가 낚시도 나갈 때, 네. 좀 대리 픽업도 해드리고, 네.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픽업도 하고? 네. 예. 어떻게 볼 때 괜찮은가요? 사실 이렇게 저 밭에서 다니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3년 차는 처음 운전해봤는데, 네. 승차감은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좋거든요. 쿠션이 쿠션 좋은데, 예. 뒤에가 완전 쇠로 되어 있고, 또 도로가 그 시골길처럼 좀 작아서, 예. 그 코너링도 좀 안 좋아서 다음번 촬영 갈 때는 꼭 방석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굉장히 뒤에 타는 두 분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설정 사진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찍은 겁니까? 근데 사실 이 뒤에 타서 즐거워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표정들이 좋아요. 네. 사람이 좀 기분이 어이없을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 순간을 포착하신 것 같습니다. 아하, 즐겁다기보다 좀 어이없는 그런 웃음이었군요. 그 설정을 기가 막히게 정말 잘 잡아냈어요. 예.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선진 씨가 소진료를 타고 정말 요 위부만 딱 보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런, 예, 비싼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밑에 사진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예. 그 선사 자격증 이번에 땄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격증 따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면허증을 이번에 땄는데요. 예. 저 오랫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실기보다 필기심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낮은 점수로 합격하긴 했는데, 그 사실 이제 그 사랑은 그 공부는 때가 있구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배 운전 같은 경우는 저는 촬영 때문에 이제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서, 예. 네, 실기 시험은 좀 필기보다는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 한 번에 붙었나요? 네, 한 번에 붙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 사실 저 이제 직접 운전하는 입장, 조종하는 입장, 다른 분 탑승자인데, 어떻게 저 이선진 씨가 보는 배 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타본 롤러코스터 중에서 제일 스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진 형이 동생들을 챙겨주려고 멀미약을 많이 가져와주셔가지고요. 예, 예. 다행히 멀미 안 하고 무사히 살아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 형이 또 시험 보고 난 다음, 시험 보고 나서 그 사이에 운전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오랜만에 저희가 첫 촬영 때 운전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타기 전에는 배도 작고 물살도 그러니까 좀 무서웠었는데, 네. 뭐 멀미를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최고 속력으로 밟아주셔서 아주 시원하게 도착했습니다. 예, 누가 물에 빠졌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빠질까봐 꽉 잡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자, 안전하게 사진이 됐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에릭 씨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그, 사실 이렇게 표현 봐서는 저 굉장히, 뭔가 잘하는,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요리 실력, 글쎄, 요리 해나가는 게 어땠어요? 요리는 평소에 집에서 그, 자, 드라마 끝난 이후에는 거의 집에서 장 보고 요리해보고, TV 보고 요리해먹는 게 일상에서, 예. 요리는 사실 불편하지 않았는데, 집에는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리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갖고 하니까, 서진영 편은 또 특히 다른 게, 예. 항상 가스레인지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 도구도 없어요. 저는 이제 만져도편을 보고, 아,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어서, 예. 이 정도 계산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TV의 10주년이라 다시 항상 서진영이 하듯이로, 예, 예.
아무것도 없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예.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식재료들이 다 되게 좋고, 고급 재료들이 나는 섬이라서, 예. 요리하기에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요 사진 속에 이건 뭘 만들고 있던 장면이죠? 전날에 형하고 김상이하고 그 뻘에 나가서 바지락을 한 바구니를 해왔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거 전날 해감에 왔다가 그 봉골레 파스타 만드는. 아, 봉골레 파스타였군요. 예. 직접 먹은 사람의 좀 얘기를 들어봐야죠. 예. 막내 펀드로, 예. 어땠어요? 맛이? 처음에 섬을 간다고 했을 때. 네. 진짜 밥이랑 간장만 먹어야 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네. 저녁은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밥도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예. 봉골레 어디서 시켜먹고 사먹었던 봉골레보다 너무나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거기서 진행형한테 반했죠. 아, 그래요? 아, 예, 요 장면은 뜨거운 사랑고백이라고 지적받을 때에서. 아, 예. 아, 임근상 씨는 역시 저, 자기한테 맛있는 걸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진 씨가 어떻게 맛을 봤을지 궁금합니다. 이 봉골레 파스타 맛이 어떻던가요? 아니, 사실 남자들이 요리를 좀 한다고 해도, 네. 먹어보면 항상 뻔하거든요. 네. 태경이도 뭐 가기 전에 자기 요리 좀 한다고 해도 갔다가 제가 많이 수고받기 때문에, 네. 크게 사실 믿음은 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정혜가 요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이제 뭐 저 요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요리를 너무 잘하고, 예. 특히 이런 요리를 TV 방송으로, 예. 다 배웠다는 게 정말 놀랐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생각 드는 게 교육방송만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예. 네,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EBS 와서 소문을 갖겠다는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내 실력과 비교했을 때 LHC의 실력은 어느 정도다? 저는 바닥이죠. 원래 저는 뭐 제가 무슨 요리를 원래 안 좋아하고, 예. 잘 못하니까 저는 안 하는데, 이번에 그 오천편은, 예. 저이기 때문에, 예. 네. 음식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막내가 봉골레 파스타를 먹고 LG를 사랑하게 됐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정말 그 정도였어요? 막내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먹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죠? 우리가 뭐 방송 보면 아실 게 있죠? 예. 자, 다음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그죠? 막내가 힘쓴 모습 딱 나왔네요. 예. 이 윤유상 씨가 장작을 패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힘쓴 일을 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할만 하셨어요? 어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빚을 했고요. 네. 근데 그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항상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예. 제가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처음에 도착해서 섬에서 역할 분담이 안 됐을 때, 예. 이제 세 명이서 다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거든요. 근데, 예. 막상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실 불 붙이고 불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고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내가 장작 패는 일에서부터 불 붙이고 불 관리하는 일을 사실 선진이 형이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다 가르쳐주고 옆에서 코치해주고 불쏘시개 같은 건 다 해주시고 했는데, 예. 이제 막상 힘든 일은 동생이 했으니까 열심히 물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브로맨스가 이 제작 발표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네요. 예. 근데 아까 윤두상 씨가 저 뭐 이게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저 나영수 PD가 혼자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예, 얘기를 했는데, 뭐, 저, 나 PD가 보기엔 뭐 부족한 점이 좀, 예, 아무래도 무슨 얘기인가요? 저, 예, 좀 전에 한 얘기가. 예. 윤두상 씨 얘기를 듣고, 예, 무슨 소리냐고 했던 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예. 그냥 웃음으로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 출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사진 보면서 잠깐 얘기 나눠봤고요. 아, 지금부터 우리 저 기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죠. 어떤 질문이 어떤 궁금한데요. 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버스타 장은경인데요. 네. 피디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보면 항상 겨울이나 산책처럼 동물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선진 씨한테는 이번에 새로운 멤버들과 업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작 발표만 봐도 되게 케미가 좋은 것 같거든요. 꼭 어떠실지 궁금하고요. 새로 되신 에릭 씨랑 김상 씨는 실제로 지내보시니까 방송에서 봤던 것과 다른 어떤 점이 있는지 조금 더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어떠세요? 동물은 어쨌든 그 저희가 뭐 도시에서도 많이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지만 그 시골이라는 공간이 특히나 좀 정겨운 것 같아요. 동물들이나 또 우리 텃밭의 식물들 뭐 이렇게 같이 할 때 그게 정겹고 따스한 것 같아서 동물들 좋아하는데 이번 어떻게 김상씨 김상씨 이렇게 섭외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쁜 반려묘들을 키우고 있어서 뭐 여행 가다 생각하고 이번에 같이 데려오게 돼서 이제 있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규상이한테 너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너도 고양이들만 잘 관리해줘라고 얘기했는데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뭐 시골이라는 공간이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촬영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캐릭터? 뭐 아, 세 분 케미가 어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세 분 케미는 뭐 사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정혁 여기서 낯을 가리는 사람은 정혁 씨예요. 이 셋 중에서 극도로 낯을 가리는 사람은 사실은 정혁인데 본인도 처음에 섭외할 때 그분은 제일 걱정했고요. 내가 사람들 근데 정혁 씨가 그래서 근데 흔쾌히 이걸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서진이 형이 있기 때문이었고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불새 촬영할 때 정혁 씨한테 되게 잘해줬대요. 근데 오늘 기대하고 그랬던 건 어쨌든 그래서 정혁 씨 기억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하게 됐고 우리 균상이는 정말 끝없이 맑은 막내예요. 스트레스 없이 형들한테 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막내도 너무 잘하고 또 정혁 씨랑 서진 형의 관계도 너무 좋고 또 서진 형이 또 동생들 이 형은 원래 뭐 낯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아, 예,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양정 PD도 뭐, 커튼 질문에 대해서 뭐,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어때요? 아, 없어요? 예. 할 말씀 하세요. 괜찮아요. 예, 너무 낯가리지 말고요. 그래, 네. 자, 어떻게 답변이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손 들은 분이 곳곳에 계신데, 예. 가까이 계신 분, 어느 분부터? 네. 네. 자,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자. 저,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선진 씨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건 농촌에서 어촌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농촌과 이렇게 아까 그 예고편 보니까 냉장고도 없고 깍지도 휴대용과 쓰레기도 없다. 그리고 밥하는 것도 장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농촌과 비교해서 어떤 편이 가장 어떤 면이 가장 고됐는지 좀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 뭐 TVN 10주년 시상식도 있고 사승원 씨랑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승원 씨는 이선진 씨가 어촌 간다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번 편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고 또 두 분이서 나영석 PD 욕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저는 사실 정선에서 뭐 어차피 따뜻한지 없었고 그때는 후라이팬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냄비도 하나 있고 후라이팬도 하나 있고요. 사실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화장실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화장실 자체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환경 자체는 지금 어쩌면 더 좋은데 제가 그 어촌 농촌에서 생활할 때 오후만 되면 자꾸 이제 밥들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런 약간 음내 중독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사실 어쩌면 너무 답답하고요. 자꾸 밥들 어떻게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상점도 하나 없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저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아 조만간 정말 어떻게 배를 타고 도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정원 씨하고 사실 뭐 차정원 씨는 얼마 전에 녹촌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녹촌을 보니까 제가 생활하는 녹촌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거기는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구들도 많고 그래서 차정원 씨는 어쩌면 더 힘들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영석 PD 이거 뭐 항상 한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예, 뭐 하여튼 차정원 씨는 아마 어쩌면 더 힘들 거라고 예, 그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자, 예, 이쪽. 네. 네, 안녕하세요. 스텝 메이크업 스타트대의 현정 기자입니다. 이서진 씨랑 나영석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서진 씨 최근에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고 새롭게 또 선보이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라 또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 걱정 좀 없으신 게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힘든데도 항상 투덜대시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나영석 PD와는 언제까지 계속 예능을 함께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 나영석 PD님께는 이번에 새로운 또 조합을 신선한 조합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강점을 생각하시면서 캐스팅을 하셨는지 또 특히 유빈선 씨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선식객기에 대한 애정을 좀 몇 번 인터뷰 같은 거 통해서도 드러내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러브콜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아가지고 놀랍긴 한데요. 근데 뭐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뭘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나영석 PD랑 그날도 얘기한 게 딱 그날까지도 다 있는 걸로 말씀하신 거는 그날 이후로는 다 있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영석 PD랑 언제까지 일할 건지 물어보셨잖아요. 뭐 나영석 PD도 언젠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예, 둘 다 뭐 시기를 잘 봐서 둘 다 안 될 것 같은 예, 헤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라고 하셨는데 대충 몇 년 보세요? 글쎄요, 지금도 위태위태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자, 나이도 비트. 네. 그런 점이 서진 형과 저의 많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시청자분들이 서진 형을 외면하는 순간 가차 없으려고 늘 마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제가 이 형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공과사는 저희는 되게 엄격하게 구분해요. 아니다 싶으면 늘 그거는 뭐, 위말의 여지도 두지 않고 서로 깔끔하게 놀아설 겁니다. 그리고, 캐스팅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희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러브콜을 보냈던 건 사실 저였어요. 제가 이 친구 그 드라마 나오는 거 보고 뭐 그때도 한번 인터뷰 어떤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뭐 늘 어떤 그 사람의 인성 생각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력 이런 건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 같이 작업을 한 드라마 스태프들의 추천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고 밝고 건강한 친구라고 그래서 그때 원하인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윤상 씨도 또 말 나온 김에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만나봤더니 실제로 들었던 것처럼 너무 생각도 바르고 건강한 친구여서 뭐 정말 주저함 없이 캐스팅을 하게 되었었고 정혁 씨 같은 경우는 이선 씨가 낯선 가리지만 그렇다고 크게 적응 주지도 않거든요. 전형적인 차가운 사람인데 근데 저희가 누가 이 서진 형 옆에 이렇게 좋은 파트너로 또 설 수 있을까 퇴견 이후에 퇴견이 하고는 인간적으로 참 친한 관계여서
잘했었는데 퇴근 이후에는 누가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뭐 그때 드라마에서 경험 드라마에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정혁 씨한테 물어봤는데 예상으로 서진이 형 낯이 넘어가려지만 서진이 형 너무 좋아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또 예상치 못하게 요리나 낚시에 대해서도 일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 이보다 더 완벽한 캐스팅은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진짜 정혁 씨는 사실 삼고초려 했어요. 왜냐면 정혁 씨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한 단점이 낚시가여서 EF를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인하게 특급자로도 거쳐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3명이 되는지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는 분, 예,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저쪽에. 네. 오마이스타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선희 씨께 질문인데요. 그 차성원 씨가 농촌으로 갈 때 그 기자간담회에서 뭐 어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나영석 PD님이 누군가 가겠죠?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게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선희 씨도 기사로 접하게 되셨는지 만약에 기사로 접하게 되신 거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는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영석 PD를 자주 만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일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네. 완전 다른 사적인 일만 주로 하고 사실 뭐 처음부터 저한테 미리 통보하고 뭐 일을 한 적도 없잖아요. 다시 보면은 맨날 속고 뭐 갑자기 일주일 얘기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나영석 PD한테는 뭐 일적으로 뭐 미리 얘기를 들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사를 보고 접했고 또 인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또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저는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준비 다 되면 어려운 얘기를 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아, 마이크 드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TV의 공무원이라는 별명 잘 아시죠? TV의 작품 오랜만에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쭉 생활비로 나오고 하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정년 보장되고 그렇죠. 예. 예. 큰 상도 주시고 예. 예. 앞으로 쭉 오랫동안 있을 생각입니다. 예. 아마 저 TVN에서 정년 퇴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뭐 곳곳에서 손을 드시는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예, 아, 그쪽부터 예. 아, 네, 저 스포츠 동아의 백종민 기자입니다. 나영석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서진 씨하고 차승원 씨와의 같이 조합은 어떨까요? 두 분이 한 편에 어촌이든 농촌이든 함께 출연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될지 한번 상상은 해보셨는지요? 네, 상상은 당연히 해봤고요. 근데 하늘 아래 두 개 이렇게 네,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네, 얼마 전에 그 시상식 끝나고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농담으로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이 두 팀이 같이 콜라보해서 출연하는 순간 아마 그때가 숨쉬기는 마지막 회가 될 거라고 그게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이겠지만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세레모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특별판이나 정말 숨쉬기가 수명에 닿아서 언젠가 그만해야 될 때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두 팀의 개성이 뚜렷하고 두 분이 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개성이나 어떤 캐릭터를 시청자분들에게 더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이쪽에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이효진 기자입니다. 나영석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편에도 이제 게스트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번 편에서도 화려한 게스트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진이 형이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좀 있으셔서
왜 조명이 쓰실까요? 남들 다 바쁜데 왜 자기만 그렇게 조명이 쓰실지 모르겠는데 일을 하라고 조명이 쓰시면 근데 뭐 늘 그렇게 밖을 바라봐요. 어디 가고 싶다 누가 안 오냐 어디서 엔진소리만 들리면 게스트 오니? 뭐 이러면서 참 담장놈을 바라보고 그러던데 글쎄요 뭐 게스트 부분은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구창편이 는 처음부터 게스트를 없이 가려고 그 네 명의 멤버로 시작했다면 여기는 어쨌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세 분만 모시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막상 첫 회를 찍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공백이 없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세세 케미나 한만으로도 당분간은 충분히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게스트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첫째랑 끝난 후 저희끼리 자세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분간은 없어도 되겠다. 나중에 진짜 뭐 이 체제가 안정이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게스트 투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당분간 손님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좋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MBS타 유재 기자입니다. 네, 양정모 PD님하고 에릭 씨하고 윤기은성 씨한테 하나씩 질문인데 네. 양정모 PD님은 이제 나영석 PD님이랑 같이 이번에 연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번 각오나 이번에 연출 포인트가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 에릭 씨는 멤버들 없이 예능하는 게 처음이세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 같았는데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신화 멤버들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멤버들 초대하게 된다면 어떤 친구 초대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윤계상 씨는 막내로서 좀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적응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정호 PD부터 답변 들어보죠. 네. 저는 삼시세끼란 프로그램을 전부터 조연출을 계속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그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아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좋은 점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삼세끼 정선편을 끝낼 때 네. 엔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림을 못다 보니까 서진이 형이 뭔가 그 정선편을 마치면서 좀 좋았다든지 뭐 행복했다든지 그런 훈훈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전편을 받으셔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끝날 쯤에는 서진이 형이 좀 좋았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네. 예, 그걸 좀 미리 따놓지 그래요. 그거 안 되고는 예, 알겠습니다. 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영석 PD랑 같이 일하면서 제일 크게 배웠던 게 뭡니까? 아,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영석이 형은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예. 스태프들이 행복해야 되고 출연자가 행복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뭐 프로그램도 잘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믿고 네. 일단 서진이 형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에릭 씨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신화로 데뷔 이후로 단독 고정 예능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겨보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두려움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예전서부터 1박 2일 매우 좋아하면서 큰 시청자였었고 그때 은지원 씨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뭐 가수로서 무대에 서거나 연기자로서 작품에 들어가거나 예능으로서 활동하는 건 저희 직업이잖아요. 근데 1박 2일 같은 저런 좋은 동료들과 또 저런 환경이 나의 직장이면 굉장히 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정현 씨가 좀 부러워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또 나 감독님 예능들을 보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단독 예능을 한다면 저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의를 받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그 한편에서는 그 생각이 계속 여지가 남아있어서 사실 그게 큰 결정하는 동기가 됐던 것 같고, 멤버들은 뭐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네가 나가고 우리가 나가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콘서트 때 기자 간담회에서 나무님한테 한번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도 감독님을 선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우리를 캐스팅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알려보자 라는 뜻에서 네. 전진 씨가 감독님 성함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까지 지어가면서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어필을 했고요. 그 삼행시 지금은 기억이 납니까? 대충 오라고 띄워볼게요. 나 나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만약에 멤버들 중에서 또 한 명이 온다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멤버 중에서 앤디가 저하고 성향이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낯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요리 잘하고 그리고 또 저와 다르게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깨끗한 성격이라서 일단 앤디가 오게 되면 저는 손 하나 딱딱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앤디를 좀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남자 게스트가 과연 이선희 씨가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의문을 네, 갑자기 또 드네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네. 자, 막내 답변 들어볼까요? 네. 섬에 가서 뭐가 힘들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섬에 가 있는 시간 중에. 근데 하나 힘든 거를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렇게 뜨겁고 햇살이 좋았는데 장작이 젖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불 붙이는데 서진이 형이랑 같이 너무나 애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잘 적응하는 법은 저는 막내니까 그냥 막내답게 형들 말 잘 듣고 형들에게 하라는 걸 잘 하고 그냥 신나게 즐겁게 두고 밥 맛있게 먹고 이따가 왔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왜 장작이 젖어 있었을까요? 글쎄요. 감독님 왜 젖어 있었을까요? 네. 혹시 제작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요. 예. 예. 양정욱 기자님, 네. 왜 젖은 장작 사건에 대해서? 예. 저희가 보통 촬영을 하기 전에 네. 똑같이 어떻게 이분들이 하실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네. 저도 김상 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장작을 펴보고 했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때는 젖어 있지 않았는데 네. 하루 만에 젖어서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네. 네. 오해를 하실까 봐 절대 그 일부러 물을 뿌리거나 하지 네.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어요. 아, 제작진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 네. 젖은 장작은 이렇게 해서 왜 그랬는지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에 네, 네, 손 드신 분이 많아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TV레이드 김예나 기자라고 합니다. 나 피디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피디님, 저번 편에서는 되게 배우들이나 그 출연자분들한테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좋은 환경을 이렇게 배려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10주년 기획단, 10주년 특집이라는 이유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오래잖아요, 저번 것도. 또 10주년이라는 명분은 약간 조금 핑계 같은 느낌이고 뭔가 다른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출연자분들의 고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초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핑계가 같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그러니까 고창현도 처음부터 그 만재도에 계실 때부터 그분들이 막 굉장히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랑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뭐가 있으면 그걸 잘 사용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주시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더 풍넓은 경험을 보여주고 이런 좋은 출연자였다면 글쎄요. 그 이선진 씨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서 계신 분이에요. 그런 거 저도 글쎄 아마 냉장고 팔아서 뭐 딴 거 하려고 그런 생각이나 하시는 분이지 뭐 냉장고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가스레인지를 줘도 어차피 뭐 요리 자체를 잘 할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는 사실 오리지널 정상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떤 그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보는 게 원래 이 프로그램의 취지였기 때문에 고참편은 고참편만의 또 매력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조금은 더 야생에 조금은 뭐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나가는 그런 매력을 좀 그런 매력이 이서진 씨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마이크 전달. 예, 저 앞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전 TV 홍민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나영석 PD님이랑 에릭 씨한테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PD님께는 만재도에 이어서 이번 등량도를 찾았어요. 등량도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네. 에릭 씨는 낚시가 원래 취미라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뭐 불가사리를 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실제로 공개는 안 됐지만 아직 좀 잡혔는지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등량도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뭐 만재도 이후에 새로운 섬을 찾아서 정말 남해랑 서해 뭐를 다 훑고 다녔어요. 수십 번의 답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섬을 갔었는데 만재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역시 때묻지 않은 자연과 뭐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고 근데 등량도라는 섬이 육지하고 그리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관광 스팟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섬 주민들이 그냥 거주하시는 그런 섬이어서 어떤 상업적 혜택이 붙지 않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게다가 우연처럼 그렇게 육지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초보 선장이 운전을 해서 가기에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등량도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리 씨. 네, 일단 낚시가 취미였었는데 저는 민물 낚시를 좋아하고요. 그중에 사실 뭐 민물 낚시를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찌보는 걸 좋아해서 민물 낚시를 첫 번째로 좋아하고 그 외에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바다 배낚시에서 원투 낚시나 루아 낚시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있는 등량도는 지금 강성도움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고 동낚시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게 구멍치 동낚시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또 그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글로 배워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정보들이 다 모여졌을 때 행동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그래서 별로부터 말씀드리고 허탕을 쳤습니다. 불가사리 개가 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막내가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윤상이한테 다음번에 나갈 때는 이제 요리 분담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저는 요리를 하고 형은 밤일도 하고 동생 낚시 나갈 때 배우전도 해주고 동생은 이제 거의 낚시 위주로 전념할 것 같은데 낚시할 때 배에서 원투를 바깥쪽에 던지고 동낚시를 반대쪽으로 던져야 돈들이 민감하니까 그런 거를 제가 정보를 얻은 걸로 말씀을 드리니까 나영석 감독님이 너는 낚시 얘기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셔서 참 요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 하나 나왔네요. 예, 낚은 거는, 예, 불가사리가 전부였다. 예, 더 이상 없다. 예, 오늘도 불가, 네. 예, 낚시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첫 촬영하고 난 다음에. 예, 제가 낚시는 끊어야 될 것 같아. 네. 요리에 집중하는 게 시청자를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 낚시는 취미로만 촬영 아닐 때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선주 씨가 갑자기 또 자기는 소식적인 상어 낚시 전문가였다면서.
상호작용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쪽에는 문태봉, 저쪽에는 장원택 전문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왔더니 예, 굉장히 혼자 잡았어요. 둘은 그래서 이 뭐 낚시는 유산 하여튼 정영이는 어쨌든 요리 쪽으로 좀 전공을 제가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막내가 밖에 수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잠깐 마이크 좀 들어주시게. 어떻게 저 낚시 해보니까 잘 되는가요? 어땠어요? 쉽더라고요. 예. 아,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그냥 던졌는데 참 제 걸 잘 물어줘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열심히 잡았습니다. 제가 받아나신 거 아니라고 했지만 민물낚시를 오래 한 경험으로는 네. 고기가 생선 마음, 생선이 사람 마음을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좀 타는데 유사하게 되게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아 그래요? 자 니네 얼굴 한번 보자 이러면서 찌를 낚싯대에 던졌다면 예. 형하고 저는 넌 올라오면 회야 이런 생각으로 낚시를 던지니까 예. 고기들이 좀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나. 동생한테는 이제 뭐 종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와 마리수를 우리 막내가 또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내 활약 좀 기대해 보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자 계속 질문 나오겠는데요. 네, 이번에 어떤 질문인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피 미영선 기자입니다. 이선진 씨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 계속 나영석 PD와 작품을 해오시다가 어서옵쇼를 하고 오셨잖아요. 다시 이제 나영석 PD와 이제 삼대새끼로 제안을 추가한 게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옥태석 뭐 김강규 씨가 아니라 이제 이규삼 씨와 에릭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어떤 동생들인지 함께 하시면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뭐 소감 뭐 시상식에서도 그러셨는데 뭐 삼피새끼 진짜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삼피새끼 어쩌면 쓰리는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뭐 삼피새끼는 그 정도 제가 뭐 계속 하던 프로니까 새로운 프로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뭐 어쩌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서 좀 제가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을 자주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어서 어쩌라 하면서 사실 뭐 중국이나 한국적인 저 좋은 동생들과 거기 나온 게스트 좋은 사람들과 해서 그런 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서 대한 기억도 굉장히 저는 좋게 가지고 있고요. 팀새끼는 뭐 섬이라는 이제 지역이 달라지고 이제 멤버가 좀 바뀌긴 했지만 또 정혜 같은 경우는 삼세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세계는 일단 그 집에 타는 냄새가 자욱하거든요. 뭐 정혜미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고 뭐 그래서 정혜미 같은 경우는 저하고 오래전에 드라마를 같이 했을 때 그때 정혜미가 거의 처음 연기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굉장히 저를 잘 따라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거를 또 가끔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동생이고 뭐 균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생각 없는 친구라서 뭐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약간 흥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한테는 네, 너무 좋은 또 멤버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의 광규 형이 허리가 많이 아파서 많이 누워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할 일보다는 네, 김상현의 일을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 어떨 것 같냐는 그런 질문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 3에 대한 뭐 예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삼세끼를 제가 처음에 할 때도 뭐 100% 망한다,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사실 저는 꽃보다 하늘에 갔다 와서도 이런 프로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저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보는 눈은 사실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저는 항상 그냥 제작진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냐, 잘 될 것 같냐고. 저는 제가 출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오늘 그 제작진들 만나보니까 다들 뭐 내일 방송이니까 다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줘서 뭐 잘 되겠죠. 뭐 나영석 PD가 오늘 좋은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얘기 나온 김에 예비 씨한테 잠깐 질문 더 줄게요. 예. 그 이선진 씨하고 불세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예 네. 만난 거잖아요.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느낌이 뭐 어떠신가요? 처음 만났어요. 뭐 그때 봤을 때 모습이랑 일단 외향적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으시고 예.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그때 제가 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데뷔작 바로 다음 작품이어서 거의 첫 주연작을 보고 있는데 네. 첫 작품에서는 선배님이 없었고 선생님들만 계시고 바로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없어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불세할 때도 사실 큰 작품에 좀 비중인 역할을 들어가서 많이 부담되고 머리머리 할 때였었는데 형이 이제 그 주인공 중에서 제 형으로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마지막 작품 또해 할 때 사실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제의를 받기 전이 때도 왜냐면 그때 제가 또 오해할 때에서는 여러 배우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배우들 한 열댓 명 되는 배우 중에서 예전이나 빼고는 제가 거의 제일 선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또 내보니까 아, 서진이 형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예전에는 형들이 촬영 끝나고 이럴 때 다들 모아갖고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좀 그 통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서는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형 생각이 좀 났었는데 또 마침 이런 제의가 와서 안 그래도 서진이 형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하시길래 서진이 형 너무 좋다고 누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나요? 예. 자, 혹시 질문 뭐, 더 이상 없으세요? 네. 자, 그래요. 예. 저 우리 막내가 느끼기에 사실 첫 촬영하기 전에 뭐, 대충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예상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예상하고 실제 촬영을 해보니까, 아, 요런 부분이 가장 다르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저녁이 오면 요리식이요. 저는 정말로 이번에 섬에 가서 많이 못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끼니를 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예. 조용히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전혀 예상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번 촬영 시작한 다음에 고모가 들었습니까? 될 것 같아요. 잘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예상외로 잘 먹고 있다. 예,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또 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자, 없으신 것 같죠? 예, 궁금증은 다 해소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출연진 대표에서 우리 마평 이선진 씨의 인사말로 오늘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차성원 씨 우리 실력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홀려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자신있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차성원 씨한테도 늘 했거든요. 아, 이번에 천정원 씨를 거북날 만한 그런 의사를 보였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항상 요리 실력에서 따졌는데 네, 이번에는 요리 실력으로 뭔가 보여드리고요. 또 그 요리사 옆에 마당새 머슴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힘이 가장 센 것 같아요. 네, 감옥 50대 제일 센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네, 내일 금요일 밤 아프시고 네, 나눠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진의 대표 마지막 인사 들었습니다. 저 밤대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밤 9시 15분에 DBN 30세기 어쩌면 3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오늘 제작 발표의 모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차례 인사해주시고요. 네. 자, 원시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략 발표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현 30세기 어투편 3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